보러 아이키아에 가고 있어요. 로즈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언니. 걸어간다고 합니다. 로즈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착! 어, 이쁘다. 나중에 이런 게 꾸며놓고 살아야겠다. 예쁘다. 인형존. 돼지. 아, 솔직히 이런 거 보면 비누 사도 있지. 비누 아주 상장이네. 아, 이거 좋아하겠다. 우와, 개멋있어, 여기. 이불 커버는 밑에 층에 있대서 일단 밥 먹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맛있는 냄새. 짜잔. 치킨 미트볼이랑 바나나 브레드 시켰어요. 밥을 먹고 밑에 층으로 내려왔어요. 아, 여기 그릇들 짱 많네. 쿠션 존. 싸다. 아, 내가 좋아하는 쿠션이야. 내가 무슨 싱글이라고. 이거 봐, 네가 눈에 그 매트가 예를 들면 이보다 더 넓다고? 싱글 아니야? 싱글 같은데. 야, 너 생각 어때? 내가 보기엔 싱글. 싱글이면 뭐 더블면 어때? 어차피 더블 거잖아. 나는 회색 살래. 너무 칙칙한가? 나는 저기 언 매치가 좀이야. 마이트 그레이. 약간 맞네.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걔는 얘 아닐까? 똑같은데? 됐어. 회색 겟 또. 우와, 진짜 예쁘다. 인스타 감성 존에 왔습니다. 초록이들. 액자들 엄청 많아요. 이제 계산하러 가요.
감사로 잘 덮겠습니다. 가방에 넣고 집에 갑니다. 이제 다 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낮잠 좀 자다가 밥 먹으러 나갈 건데. 에? 뭘 보러 가? 강? 무슨 방이요? 강. 강. 이제 이케아를 나와서 이 주변에 있는 강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갔다가 집에 가서 낮잠 좀 자야겠어요. 집들이 다 너무 예쁩니다. 우와. 남의 집 짓고 있는 중. 날씨도 짱 좋다 오늘. 이런 날 일 안 하니까 얼마나 좋게요. 강길을 따라서 트레인 타러 가려고 합니다. 물비린내. 이 동네 되게 조용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시끄러운 건 버스일 거예요, 아마. 자,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따라 보겠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하고. 출처 부부스. 돌돌이로 한번 밀어줘야겠어, 여기는. 이거를 한번 뿌려줘야겠습니다. 저도요. 그래요. 냄새 좋아. 냄새 아주 굳장. 이제 이불까지 다 깔았으니까 낮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낮잠 좀 자다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러 나갑니다. 우드 파이어로 요리를 해주는 데인데 스테이크를 먹으러 갑니다. 도착했어요. 파이어도 5시 반 오픈이라 그런지 문이 안 열려요. 기다려야겠어요. 5시 32분 들어가 봅니다. 우와, 영암인데 이렇게 불에 탄 것처럼 돼 있어요. 분위기가 좋네요. 우와.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져요. 메뉴를 시켰습니다. 시킨 게 뭐냐면 172분 동안 드라이 에이스를 시켰어요. 와인을 따라줬어요. 풍미가 좀 강해. 우리가 먹었던 거보다. 약간 다르죠? 근데 고기도 많이 먹어서? 초록색 통도 싸겠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와인, 레드 와인 많이 먹으면
초록색인가 나오는 거?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황새치? 튜나? 그런 건데 위에 플라비라는 채소랑 같이 곁들여져 있는 음식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상큼 터져요. 상큼한데 되게 오일리하다. 되게 청아한 음식일 줄 알았는데 따뜻하네. 와인이랑 잘 어울려. 열심히 벌어서 배같이 먹어야 됩니다. 원래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고. 두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피피 조개라는 건데 피피가 이게 한국말로는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품종의 조개예요. 그리고 갈릭 소스랑 칠리랑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세 번째 요리는 문어 요리입니다. 밑에는 양파랑 병아리 콩이 깔려 있어요. 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는 프랑스 와인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가격대가 센데 그만큼 맛있고 뭔가 산미가 강해요. 원래 같으면은 에크라베니 소비뇽을 고르고 마시는데 여기에는 프랑스 와인이 있어가지고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으로 골랐어요. 드디어 메인이 나왔습니다. 170일 동안 드라이 에이지를 한 스테이크예요. 땅큼, 손바닥보다 큼. 대박. 너무 부드럽다. 혹은 찍을 필요가 없어. 왜 그래? 운동이야. 너무 맛있어. 마린몬. 마린몬이었는데요. 너무 맛있어. 야, 이게 뭐... 시드니 넘버 10에 이유가 있네요. 저는 이제 다 먹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밤 되니까 좀 으스르스 춥네. 집에 와서 자두 먹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자두고 이거는 노란색 자두예요.
이거 먹고 씻고 자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맛집에 가는 날이에요. 아이암고랭이라는 데를 갈 건데, 이 이쁜 인테리어 집은 아니지만 맛이 엄청 있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 존좋이에요. 버스를 타고 갑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암고랭 99. 이렇게 메뉴를 적어야 합니다.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코코넛 프라이드 밥. 이거는 차콜 치킨. 이건 나시고랭. 마지막 하이라이트 치킨 사태까지 나왔어요. 이제 먹어봅시다. 맛있다. 저는 밥 먹고 카페에 왔습니다. 초점 무엇? 귀여운 메뉴를 시킬 거예요. 그때 말한 거 뭐였지? 유니콘? 유니콘 라떼? 그거 말고도 되게 뭐가 나왔어. 대박. 유니콘 라떼도 나왔어요. 짜잔. 정말 없어 보이는 롱블랙. 야, 왜 그래? 내 아이폰 롱블랙이네. 케이크도 나왔습니다. 저 화분은 먹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왠지 먹음직스러운데 먹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카페까지 갔다가 이제 집으로 걸어갑니다. 집으로. 안녕. 셰프의 손길이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잔치국수입니다. 토마토 마리네이트랑 김치전이랑 이건 뭐지 언니? 양념장 살까봐. 양념장.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출근합니다. 어제 밤에 코 피어싱 일자 피어싱으로 바꾸려고 뺐거든요. 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링으로 꼈는데, 그리고 그 일자 바로 못 끼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예 안 들어갔어요. 이 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화가 되게 짧은가 봐요. 그래서 결국 다 빼고 다시 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 바꾸려는 이유는 자꾸 살티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바꾸려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파 피어싱으로는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연고를 발라주고 있어요. 이제 3분 있다가 트레인 오네요. 이제 꽃이 피나봐요. 이번 주 날씨 20도 이상이던데 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호주에도. 안녕하세요. 저 저번에 왔다가 부킹 다 차가지고 못 들어왔던 필리핀스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오늘은 예약을 했어요. 사케를 주문하면은 사케 잔을 고를 수가 있어요. 나는 난 이거 할래. 나는 초코만 한 거. 오케이. 사케잔 선택했습니다. 땜빵이 있냐고. 괜찮아. 저는 하이볼도 하나 시켰어요. 메추리의 날개가 나왔습니다. 업소드 사시미가 나왔습니다. 모듬 사시미. 이 튀나랑 킹피쉬, 세몬, 얘는 고등어예요. 오크라 템퓨라도 나왔습니다. 오크라 덴푸라. 고추라고 해야 되나? 자르면은 콧 모양으로 보이는 그런 야채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와규 비프 아스파라거스 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가정식으로 나오는 레스토랑이에요. 정말 좀 허접스럽다고 해야 되나? 예, 허접은 아니고 되게 대충대충 하는데 되게 맛은 있어요. 그래서 또 오게 되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얌! 오니기리를 시켰습니다. 오니기리가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으로 교자를 시켰습니다. 너무 귀엽게 나온다. 교자도 먹어볼게요. 저는 2차를 왔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데인데 참느라 고생했어요. 되게 뒷골목 같은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게 조그마하죠? 저희는 밖에 앉을 거예요. 오이스터가 나왔습니다. 6피스 시켰어요. 두 번째 음식이 나왔어요. 먹어볼게요. 첫 번째 음식 나왔습니다. 프론하고 유즈 드레싱의 크래커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